앞에는 정현철, 정성원이 붙어봤습니다. 오스마르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스마르 밀어주고 버티면서 박동진 볼을 뺏겼습니다. 한효의 커트. 정승원 뒤로 갑니다. 빠르게 왼쪽 돌려놓습니다. 앞쪽에 김대원 정확히 떨어뜨립니다. 올라갑니다. 김대원 빠르게 김대원 유상훈 확실한 역습. 하지만 그 역습을 막아놓고 있는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5개 패스 미만으로 7초 이내 슈팅까지 가져가는, 네, 역시 대구의 카운터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확실히 이 뒤쪽에서 유재문 선수의 시야와 발기술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김대원을 정확히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대원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유재문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파의 쿵쿵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세징야 감아줍니다. 반대편 헤딩 끌어놓고 있는 김원식, 황순민 오른쪽 열렸습니다. 오른발 유상훈 정면입니다. 대구의 날씨만큼 시원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대구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예. 그리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세징야 멋진 턴이 올라갑니다. 세징야 양발 드리블 세징야 또 한 번 유상훈 살아있어요. 볼 살아있습니다. 백패스 골문 비어있고요. 박스 안쪽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돌면서 유재문 와하 막아내고 있는 정현철입니다. 오스마르가 길게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대구입니다. 네, 관중들도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대구 홈팬들은 모두 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가운데 넣어주고 유재문 이번에 끌어내고 있는 정현철, 박주영, 정현철이 가운데로 앞쪽에서 한이훈의 커트. 네,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 굉장히 좋고요. 김대원의 오른발 또 한 번 유상훈입니다. 열릴 듯 열리지 않고 있는 서울의 골문. 그리고 그 골문을 열기 위해서 대구는 쉴 수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원의 박스 부근에 많은 수비 숫자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구는 중거리 슈팅을 노리고 있는데, 네, 네, 유상훈 선수가 계속해서 세이브를 하고 있네요. 직전 코너킥은 짧게 갔습니다. 정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세징야입니다.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짧은 패스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번엔 뒤쪽으로 황순민 박스 안쪽 넣어줍니다. 높게 김원식이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 대구입니다. 에드가가 없기 때문에 큰 장신을 이용한 다이렉트로 헤딩 슛을 기대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 부근에 있는 수비수들을 박스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한 차례 가져간 이후에 계속해서 위험 지역을 노리고 있는 대구네요. 그리고 대구는 직전 서울 원정에서도 분명히 코너킥으로 골맛을 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세징야가 준비합니다. 세징야의 코너킥 높게 홍정훈 오른발 걷어내고 있는 정현철. 마지막에 한이훈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이훈 선수의 위치 오프사이드입니다. 확실히 대구는 공격,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공격을 하다가 끊기는 법이 많이 없어요. 예. 상대 골문 근처까지 가서 슈팅을 시도하는 어떤 공격 작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의 캡틴 한이훈의 오프사이드, 그리고 그전에는 홍정훈의 헤더였습니다.